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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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대 태등 입고 석계 두고지 상하고 월곡 고려대 안암 본문 상신 동부야 신당 청구 약수 버티고개 한강기 이태원 농사평 삼각지구 휴천공학 공덕 대흥 광흥창 상수 합정 망원 마포구청 월드컵 경기대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산 세저 응암 역촌 불광 독바위 불광 구산 연신대 구산. 와 브라보. 와.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네. 선생님께서 상훈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훈이 세상 밖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선생님과 상훈의 합동 연주를 우리가 한번 부탁드렸지. 아, 스타킹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주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예. 막 신납니까? 네. 예. 오늘 우리가 더 신납니다. 사실은 뭐 선생님의 어떤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네. 또 어떤 타고난 어떤 교육법 또한 이제 상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그 전에 나가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무한대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의 또 상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방청석에. 예,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상우 어머니와 그리고 상우 동생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전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스타키 무대에 내 아들이 예, 너무나도 멋지게 또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상우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아유, 그러면 어머니가 그 상우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로서는 그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의 용기를 또 드릴 수 있는 또 예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뭐 네. 참담하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심정이었는데 그때 둘째도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네. 둘째도 좀 많이 미안하죠. 그렇지 어떻게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또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또 얘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또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끝까지 그 일반 학교를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도 보내게 됐고요. 예. 지금 상우는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적응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우가 이제 친구들하고 어쨌든 여러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집에서 잘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꼬집어서 멍이 든 적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상우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상우 장애 판정 받았을 때 어머니가 그때 둘째 임신하고 계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럼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상우와 같이 잘 이렇게 지냈는지 형제간의 사이는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질투할 수도 있거든요.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우도 동생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류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을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형한테는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형아들처럼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런 거는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막내 재우가 일찍 또 철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죠. 재우 여기 올라서 네. 인사해볼까? 형이랑 아유. 이야기 나눌까요? 눈 눈매 우리 재우 눈 눈매 자기소개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상우 동생 10살 이재호입니다. 예. 상우 형 동생. 재호야. 우리 상우 형은 재호한테 어떤 형이에요? 피아노 잘 치는 형.